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난 아는데 그런 거를 해서 진짜 친하신 거 같아요. 소매지가 너무 많아서 웃느냐고 엔지가 많아요. 제가 오빠는 아니시고요. 제가 코믹한 드라마 찍어서 좋지 않아요? 인터뷰 하시는 분이 맨날 어둡고 웃으라고 하시다가 즐거운 거 하니까 좋으시죠? 아, 좋아요. 좋아요. 웃음이 인터뷰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래서 평소에 뭐 하세요? 그냥 놀아요. 촬영을 마치고 한방과의 인터뷰를 준비 중인 평화로운 이때 무언가를 쫓기는 한 여인차가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구현진 씨가 깜짝 놀란 이유는 비슷하죠? 느낌 아니까. 저 귀신이 보여요. 잡으세요. 10만 원입니다. 네, 10만 원. 어디 저를 위한 무료 방공원은 없나요? 일단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의 호흡. 아니,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보네요. 안 맞아? 아니었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아, 아니, 오빠 놀리기가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별명도 쉬운 남자라고 했다고. 굉장히 쉬운 남자예요. 1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잡는데 10만 원. 아까 같이 안아주는데 100만 원. 너무 싸게 들었어. 별명이 많더라고요. 모태솔로도 있고 방구 네. 호구도 있고 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남자 네. 뭐 새우과자 네. 새우과자 네. 자꾸자꾸 손이 가는 새우과자 같은 남자 귀신 쫓는 스킨십 유혹에 고무진 씨 계속 손을 뻗습니다. 저희 지금 네. 너무 오래 걸려서 촬영이 힘든 지경이에요. 아. 이제 그만 뽀뽀할 때가 됐다. 기대되는데요. 네. 오빠한테 네. 제발 자켓 벗고 여기 살 좀 만지게 해달라고. 너무 좋아요. 스킨십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맛깔나는 대사 하나 꼽아주세요.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뭐 방공 와서 수목했죠. 달달했죠. 달달했어요. 난리 났었어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또다시 귀신을 볼까 두려움에 떨던 태양. 이때 그녀를 위해 달려 달려온 남자 죽은 수많은 시절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저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어요. 방공 왔어. 숨어. 아~ 하지만 이 명대사도 빠질 수가 없겠죠.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그딴 식으로 전할 거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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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정말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찰지게 잘 나와요. 이런 거 대본에 있나요, 지심은? 없죠. 많이 연구하셔서 뭘 네. 이렇게 꺼지라 그럴까 뭐 할까 하다가 이게 제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네, 기분 단순히 그냥 꺼져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손에 액션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맞아 하는 그런 거 하면 고유진 씨의 명장면은 실추의 귀신의 빙의된 4단 변신 파레이드. 4단 변신? 아니 대본 딱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해서 네. 어떡하지? 되게 패닉이 왔었어요. 네. 프랑스 여자 그 발레도 그렇고 네. 울다가 어지러워서 계속 엔진하고 정말 민망했을까요? 정말 개는 압권이었어. 하지만 아무리 개로 변신해도 공블링은 역시 공블링.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요. 그죠. 에이 아 이거 이러다 이거 아, 두 분이 아니 오른쪽 어깨만 가까우시네요. 움직여도 이렇게 사랑스럽다? 저는 네. 오빠 잘생기셔서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부럽대요. 이쁘게 생기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오빠 손도 너무 예쁘시고 그러니까요. 다리가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못하네. 이 그런 걸 좀 말려주세요. 진짜 오글거리네요. 죽은의 태양이 사랑받는 이유가 정확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네. 둘 보는 재미? 아 그렇죠. 우선은 안아줄게. 공짜로. 첫방 이후 줄곧 수목 드라마 1위. 죽은의 태양 그 인기 비결 하나. 대체 불가능한 환상의 커플입니다. 소금 커플로 불리는 소지섭 공효진 씨. 모르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보고 있나요? 난 새로운 에피가 추가돼서 에피소드 형으로 계속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와야 되니까 네. 현장 스태프들도 이제 그 준비하고 섭외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간은 없고 네. 그런 것들이 힘들긴 하지만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죽은의 태양에는 매회 새로운 귀신들이 등장. 각자의 사연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괜찮아. 무엇보다 오싹한 비주얼로 항상 화제가 됐습니다. 교정 소금 커플이 꼽는 베스트 귀신. 구두 귀신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무서웠죠. 그죠. 특히 시청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 장면. 구두 구두 귀신이 이렇게 바닥을 저한테 기어서 올 때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네. 사실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걸레질 할 때 쓰는 그 바퀴 달린 의자 같은 거 아시죠? 알아요. 그거를 골반에 딱 대고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이제 되게 친하게 사진도 좀 찍고 기념으로
역시 곰블리의 매력은 귀신도 미소짓게 합니다. 회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소고기 한번 과하게 사셨어요. 차 한 대 값이 나올